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다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 열두해를 혈혈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둣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둣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대형 교통사고로 수술하다가 피가 계속 빠져나가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호 봉산동 갑부농원의 육남매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신앙 좋은 할머니 권사님과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남편 도현 목사님과 결혼한 지는 44년이 되었고 슬하에 두 남매를 두었습니다. 저는 WOB 코리아 세계를 알리는 선교 방송 강에스더 목사입니다. 39살 때 27년 전 12월 31일 교통사고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빨간 티코 승용차를 자가 운전해 가다가 15톤 담프 트럭과 충돌한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커다란 담프 트럭이 내 차 앞을 타고 올랐고 빈 깡통처럼 찌그러진 차 안에서 꼼짝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티코차 안에서 백가죽과 등가죽이 하나가 붙어버린 상황에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오장육부가 다 파열이 돼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혼미함 속에 있었습니다. 옆에가 허전해서 보니까 팔이 빠져 있었어요. 안전벨트를 맸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생각할 때 천사가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려고 가물거리는 정신을 계속 정신을 차려가면서 주기도문을 계속 생각하며 외웠습니다. 빠져나가는 내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마귀는 내가 지은 죄를 보여주고 내 정신을 분상시켜서 두려워 벌벌 떨게 하며 정신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천사는 에스더야, 네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사하여 주었다고 알려주었을 때 잠시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나는 교통사고가 난 거고 이대로 죽는구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교통사고 났어, 전화국 사거리야 하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에 계속 눈이 감겼어요. 간호사가 내 볼따기를 얼마나 세게 채대는지, 아줌마 눈 감으면 죽어요, 눈 떠요, 눈 떠요 하면서 계속 뺨을 때렸지만 감각이 전혀 없고 소리만 들릴 뻔했어. 아주 저 멀리서 작은 소리로 죽음 건너편에서의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에 도착을 했을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살 수가 없다고,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요. 내 남편이 한 해도 없게 수술을 해달라고 각서를 쓰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계속적으로 피봉지를 가지고 뛰고 뛰면서 수혈을 하고 수술을 했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하는 의사들이 고갯짓과 눈짓으로 가망이 없다라는 신호를 하는 것을 제 영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 영이 내 몸에서 육체를 이탈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빠져나온 내 영이 내 육체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더럽고 추한 곳에 살았다니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기로운 빛과 회리베람에 쌓여서 거부할 수 없는 뭔가에 빨려서 내 영이 하늘 세계로 올라가면서
내 육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황금길이요. 황금 집을 짓는 곳을 보여주었어요. 눈이 부셔서 잘 볼 수가 없는 보석으로 꾸며진 집들, 수천 수만의 황금 보석의 집들이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각각 집마다 문패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어서 수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간으로 옮겨져서 생명수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탐스런 열매를 보았어요. 그리고 땄습니다. 그 딴 자리에서 똑같은 탐스런 열매가 열렸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금항아리를 갖고 있는 천사가 주님의 생명나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의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 대신 예수님이라면 내 생명을 살려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또 다른 공간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난 교통사로 죽어서 이곳에 왔는데요. 수술하는 도중에 피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므로 수혈을 해도 감당이 안 돼서 죽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은 하늘의 평강으로 내 영을 만져주었으며 내 영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내 자식들이 너무 어리다는 생각에 스치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 영이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때 부드럽고 자상한 음성,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피에 있느니라. 또 다른 공간으로 옮겨서 기도하는 두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이 병원 기둥을 잡고 하나님 이 딸이 할 일이 있을 터인데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는 장면과 병원 의사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람으로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진 신의 몫이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땅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하늘에 다 있구나를 느꼈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내가 살려주리라. 너는 예수 피를 전하는 종이 되어라. 할렐루야.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주님의 빨간 생명싸개로 내 영을 덮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병원에서 맥박에 끝났던 시점에서 나를 천국으로 안내했던 두 천사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 영이 돌아왔습니다. 내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이초 아이초함과 동시에 송장 썩는 냄새가 내 코를 진동했고 구역질이 끌어올라졌어. 그리고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난 이렇게 수술하는 도중에 내 몸의 피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서 천국에 갔다가 새롭게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열대를 혈혈증을 앓은 여인,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혈루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이란 계속적으로 피가 흘러흘러 빠져나가는 병입니다. 강에스터 목사는 몸의 피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므로 수술 중에 생명이 정지되었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피는 내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피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피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강에스도 목사는 피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므로 생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까? 성도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능력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은행 계좌에 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이 혈류증 여인은 생명의 근원인 피, 생명의 근원인 피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이 성공적으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혈류증 여인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짐으로 인하여서 빠져나갔던 혈류가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뭔가가 빠져나가고 있는 그곳에 혈류증 여인처럼 정지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혈류병 같은 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정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질지어다. 어려운 문제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보혈의 기름부음이 있습니다. 예수 피의 기름부음으로 인하여 모든 면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사역의 문제가 돌파되고 번영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성경 속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것 같이 여러분의 문제가 살아날 것입니다.